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생각보다 양이 짜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틀 먹으면 되지요. 이틀 먹으면 되지요. 그렇지. 아. 아, 만두를 나중에 먹긴 먹고 싶긴 한데. 아니야, 작은 것도 더. 아, 이거 뜯어야 돼. 뜯어줘. 아, 다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좋았어. 어색한데 굿. 다시. 아, 됐어. 이걸로 해야 되겠군. 이걸로 해야 되겠어. 아, 둘 다 먹어. 아, 부먹도 먹고 직먹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둘 다 사로잡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야, 3개는 어떻게 먹냐? 3개는 어떻게 먹냐? 또 메추리알부터. 이거 얼마 보십니까? 네네.
얼마 보십니까? 난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이거 중짜리거든요, 탕수육. 아이고, 쟁반짜장은 세트에 없더라고요. 얼마냐? 이건가? 어, 2.8, 2.8이요. 이게 8이고 이게 2인 것 같은데. 군만두 서비스고. 아, 자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미친 듯이 찌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다가 100 될 기세인데 지금. 벌써 100 찍은 거 아니에요? 아, 제 키 몰랐습니까? 저 185입니다.
아, 사실 170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나 보군요. 보통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텐데. 그래 보였나 보군요. 오케이. 아, 하나 클리어 했고.
둘 중에 남겨야 된다면 뭘 남겨야 됩니까? 만두하고 탕수육 중에. 아, 만두 거 남겨야 됩니까? 혹시. 안 됩니다. 원래 막 돈을 많이 써도 두 번은 먹어야 됩니다. 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달아요. 나 다 꺼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달어. 어우. 아, 아. 안 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달군요. 어우, 중 생각보다 야. 아니, 탕수육이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줄어들질 않네. 이 얘기하면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겁니까? 음식이 하나만 계속 나와. 뭐 하실 겁니까? 하나만 나와. 어, 즐겨. 죽을 때까지. 하나만 나와요. 다른 건 하나만 나와. 어, 하나만 먹는 게 쉽지 않겠죠. 뭐가 나오든 간에.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나와. 하나만 나온다. 어, 진짜 많다. 이게 많은 건지 튀김이 많은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많군요. 마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근데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알면서도 이렇게 먹고 있으니. 평소였으면 김치에 오이에 먹었을 텐데 말이죠. 자꾸 기름진 걸로 가는군요. 모자 이거 130만원짜리입니다. 개입니다. 아! 모함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 먹었군요. 봉지 안 줬나 본래? 봉지 주지 않나? 아, 좀만 먹어. 아, 그거 먹도록 하겠어. 아, 이걸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